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잠언 25장 13절이었는데 충성된 일꾼은 추수한 날에 푸른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실제 하는 그동안에 이 재판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재판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참 세계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다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동남도의 비리가 앞장서서 우리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고 노회원들과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어쨌든간에 우리 비밀 대표가 총회장님을 찾아뵙든지 또 명성교회를 찾아가든지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세워갈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어떤 방안들을 살펴서 총회 전에 분명하게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주신 그런 반대로 우리 서울 동연대회뿐만 아니고 이한여수의 장로의 통합된 교단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그동안의 수고한 보람에서 너무 기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도 더욱더 자중하고 이제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또 개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지금 노예 임원들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예 임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총회가 그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총회 그 수습정권위가 구임원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선출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이 사실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명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희망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애쓴 임원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좋은 날부터 정말 열심히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우리 총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한국교회에 다시 시대를 회복하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정말 아침부터 울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왔는데 우리 장신대 총학생회장 김주영 총학생회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가 만 3년간 이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도와주신 많은 분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았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이 한국교회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성훼손 문제 바로 잡았으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날이 되었군요. 0시 11분입니다. 지나간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앙금이나 분들을 앞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명성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싸웠던 명성이의 우리 조병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입장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심 결과에 대한 명정기 입장문. 오늘 총회 재판부가 바른 판결을 내린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2018년 103회기 총재들에 의해 결정된 총회 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 진강로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단일 복사직을 위임받은 것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드디어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싸워온 여러 단체와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바른 결정을 위해 노력해준 재판부관께도 감사드립니다. 명성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연대해온 여러분 지금부터가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제 한 몸이 또 넘겼으니 목표를 향해 다음 단계로 같이 나갑시다. 명성교회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 다시금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명성 세습은 어쨌든 법적으로 불가능한 세습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일입니다. 즉, 이 욕망의 시달려서 결국은 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만몬과 중시했던 명성교회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애장총회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판결했으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총회 수습정권이나 총회 임원회 그리고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2년 동안 정말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우리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말 선교에 대한 방해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 그 다음에 총회의 신뢰와 권위를 떠나서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회의 문제라거나 명성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만몬의 종이 되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로 안고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 안에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세습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것처럼 함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 언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번에도 거의 정말 돈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넘어갈 뻔했던 그런 분위기들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감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도로 그리고 원칙을 다시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리한 눈으로 정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교계 언론과 그리고 일반 언론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좋은 결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침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명성교회도 이제는 법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다가 다시 뭔가를 더 넘치려고 한다거나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타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건강한 용성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 주어진 그 막중한 그 파워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신기하여 나서느냐 하는 진지한 물음 앞에 답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애를 쓴다면 주일 열심히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고 진지한 이번을 기회를 해서 교회의 재건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후에도 수습정권위를 통해서 지금 임시노회가 8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회에서도 지금 이후에 세습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성 세습의 건은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이 문제가 잘 정리되실 때까지 함께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통신대원대 신학생 그 다음에 동남도에 그리고 여러 명정이 그리고 예 그리고 전국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하니까 제가 뭐 외국에서도 다 지금 페이스북을 보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명성교회가 다시 아까 1위였다가 잠깐 떨어졌습니다. 다시 2위로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 한국교회 모든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